우리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들 삶의 희 노애락들 많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광고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예은 자매가 그 간호사 RN 시험 봤는데 어제 봤거든요. 붙었어요. 네. 네. 네, 너무 잘 됐죠. 네, 축복하고 잘 됐어요. 너무 잘 됐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와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붙은 건 아닐까 라고 네, 목사스러운 말을 해봅니다. 우리 삶에 주신 주님의 기쁨도 평강 또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에는 하나의 신화가 있었어요. 그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바벨론은 이 마루둑이라는 으뜸되는 신이 옛 원래 있었던 신들을 다 제패하고 패배한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루둑이 으뜸신이 되고 패배한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 패배한 신들을 섬기는 일, 노역을 하게 만든 존재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층이 세 개로 나눠졌어요. 신과 인간 사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인간. 인간 존재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길 용도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라고 말은 하지만 소모품 같고 신과 제사장 사이에 그들을 섬기는 어떤 하층 계층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설명해 왔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거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패하는 열국의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도 그와 같았었던 겁니다. 힘을 가지고 그 가진 힘을 쓰고 폭력적으로 되는 것조차도 정당화되게 되었던 것이 그 바벨론의 신화였고 정신세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존재들이 그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예 같은 바벨론의 인간 가치 관들을 보면서 엄청난 혼란이 왔었던 겁니다. 그들의 질서와 가치 지배 아래에서 70여 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일본 36년의 지배 시간을 거쳤었잖아요. 그 귀향이라는 영화, 일본 위안부 소녀들을 다룬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일본군 장교가 위안부 소녀에게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황군을 위한 암캐다. 이런 대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짓 질서, 거짓 가치, 거짓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가짜 세계관, 그리고 일본을 지배하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계관, 그 모든 가짜 세계관들이 지금 보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판단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거짓 세계관, 거짓 가치들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로부터 포로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리서치 센터에서요, 전 세계 17개국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게 뭡니까? What makes life meaningful? 이라는 질문으로 전 세계 17개국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상위 3개를 발표했는데 뭐였을까요? 1위는 대부분 가족이었어요. 1위는 가족이었고요. 2위는 직업이었어요. 3위는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이게 전 세계 17개 국가 중에 14개 국가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였어요. 2순위, 3순위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대부분 1위라고 그랬어요. 스페인은 건강이 1위. 대만은 사회가 1위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뭘 1위라고 했을까요? 물질적 풍요였어요. 한국만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도 가족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그 보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살아가는 시대가 2021년도 하반기에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 또 한국의 시대가 물질적 풍요라는 가족보다 이 가족이라는 보편적 가치보다 더 우선시하는 가치가 1위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이 물질적 풍요가 중요한 건 뭐 때문이에요?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가족들과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물질적 무엇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지조차를 잃어버리고 그 물질적 풍요가 가장 우선 가치가 되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나니 그 물질의 질서 아래에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풍토,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거짓된 가짜의 포로를 삼으려고 하는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짜를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은요, 먼저 망했는데요. 720년대에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왕국은 한 150년쯤 지나서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이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이 먼저 세계 패권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됐는데 나라를 통치하는,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은 어떻게 통치했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통혼하게 했어요. 서로 사람들이 이곳저곳과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그 곳에 있었던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부터 데려가면서 자기 나라의 포로로 삼아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남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집단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수도에 끌려갔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결국은 망했지만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집단 이주 생활하면서 자기들 정체성 지니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일어난 한 나라,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사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누가 통치하겠어요? 이제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주권자들이 통치하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페르시아는요,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생각해보니까 여기 굳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이고 입히고 여기서 살게 할 이유가 없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을 보면 통치 방식을 바꿔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까?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야, 한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성전도 건축하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결정이었어요. 사실은 그가 이 조서를 내린 것에는 마르둑의 이름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 이름이 아니라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다 각자의 나라로 돌려보내서 유화정책, 좀 부드럽게 정책을 펴면 그들이 자기 나라 가서 자기 신들 섬기면서 그러면서
조공 올리는 것이 훨씬 온 나라 통치하기에 효율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던 건 맞아요. 왜냐면요, 다니엘 6장 2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느 시대 사람이었어요? 언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 형통했단 말이에요. 건강도 형통했지만 그의 직이나 역할도 형통했던 거예요. 존경받는 고관대장, 그 고위직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경험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웬만하면 다 물러나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직이 있었던 거예요. 고레스도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독교적인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시 이 일을 하셨던 건 맞아요. 맞지만 일단은요, 정치적으로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정책적인 것들을 펼쳤던 거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흩어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다 각자 자기의 종교, 신앙과 민족을 찾아서 갈 수 있게 허락해 줬던 겁니다.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 다 각기 성전도 짓고 나라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뭐 하라고 했냐면 너희들 신에게 날 위해 기도하라 라고 보내줬었어요. 가장 적절한 통치 방식을 쓰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에 의하면 이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하고,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내 마음대로 다 되고 있는 거야 하고 모든 종교와 그 통치했던 나라들을 각기 제 나라로 돌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바사왕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주관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 질서를 악이, 힘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증거로 보이지 않고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때가 이르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이 말씀이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고레스는 내 결정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지만 70년이 끝나자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온 세상이 강자의 힘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해서 벌써 3일, 4일이면 끝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도리어 푸틴이 위기에 몰려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푸틴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멈춰주시고 이 세계에 서로 힘겨루게 하며 약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질서들도 하나님 손에 의해 통제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인간의 계획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성전 그리고 왕궁 없어요. 그냥 폐허만 됐을 따름이었어요. 민족들 다 흩어졌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바벨론이라는 타국에 다 포로로 전부 싹 끌려갔었던 것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바꾸시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잘 안 바뀌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말고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남 바꾸려고 하는 대신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기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사람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내가 성취했고 내 능력으로 해냈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부여된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했던 노력과 내가 했던 수고와 내 노력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은자매, 노력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요, 고레스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 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포로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있겠어요? 무슨 재물을 가지고 있겠어요? 4절 하반절 보면요, 고레스 왕이 음과 금과 물건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그래요. 뭐 생각나세요? 출애굽기 기억나시나요? 나실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마치 포로 노예 생활 보상금처럼 금붙이들 이렇게 줘서 다 보내게 하거든요. 그것과 같은 장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은과 금과 물건들을 주게 하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요, 교만의 자리, 착각의 자리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했다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기 때문에 자기 재산 없어요. 그러나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가 있는지 우리가 기도로 확인하고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뭘 가졌고 얼마를 가졌고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하라하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힘과 물질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 질서, 바벨론의 통치에서부터 나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성전 짓고 예배부터 회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무리와 요소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요, 거기 있었던 토착 세력들과 심지어 내분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방해가 일어나요. 왜요? 오랜 습관과 옛 방식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기준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이것들, 그리고 그 이전부터 훨씬 더 패역하게 하나님 멀리하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내적 변화가 필요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고 진리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옛 질서가 우리를 그냥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살고 싶은 것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지만 무엇이 잘 사는지에 대한 기준과 가치들이 잘못 세워져서 그것의 통제를 받으니 물질적 풍요가 1위인가 1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기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이 시대가 진리를 왜곡해서 우선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했냐면요, 성전 건축해야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옛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교회 되게 중시했어요. 왜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돼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저도 얘기하고, 그래서 일상을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살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일상에서 기준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짓고 성전부터 회복해야 했던 거예요. 오늘 청소해서 그런 말 아니고요, 오늘 딱 때마침 대청소하는 날인데. 그래서 아니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이곳에서부터 회복돼요.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이 우리 주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태도와 마음, 정신이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을 낮게 잡다 보니 사랑과 관심의 대상을 나에게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 시대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회개하는 건요, 교회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걱정될 일이 참 많았잖아요.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할 만큼 새가족들도 오고 순모임도 시작되고 하다 보니 제 마음이 너무 편해져 있었더라고요. 교회 집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도 없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얼만큼 모이고 있는지, 우리 메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처음 하나님 만난 분들은 얼만큼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요, 우리 기존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은 그만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하고 있는지가 교회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해보면요, 지금 아이고 편하다 라고 제가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유, 이 정도 참 괜찮네, 이 정도면 됐네 라는 공동체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꼭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미 생겼으면 제가 이런 말 못해요.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문제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실수 언제 하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언제 와요? 어려운 때가 그냥 몰려서 어느 날 불현듯 오기도 하지만 그 타이밍들 보면요, 때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높아지고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더라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겸손해서 기도 가운데 있을 때는 말실수도 적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적고 문제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저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놀랍고 은혜의 신비한 일들을 바라고 구하는 것, 그럴 때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요, 마음이 놓아지고 편안해질 때에
아니란 태도로 목회하면 우리 교회의 영적 위기는 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 신실에 대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막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초신자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많이 있는데, 다시 성전의 귀환에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 하나하나씩 성전의 그 주춧돌을 놓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메시지 중요하죠. 어떤 메시지로 뭐 할까?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들,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거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듣고 뜻 따르는 은혜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처음 했던 건요, 귀환에서 다시 성전 짓는 이 과정들 중요했지만 에스라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졌던 영적 갱신이에요. 제가 종교적인 표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건 대체 표현이 없어요. 영적인 회복, 영혼의 회복, 그들의 마음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 에스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건 당연해야 되고요. 건물, 시스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내 자신의 악함과 패역함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먼저 기도하고 회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어때요, 목사님?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데 왜 괜히 문제를 만들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네 하고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제 마음 안에는 영적인 긴장감들이 많이 느껴져요.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이고 영적 주춧돌이 세워져야 되는 원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많냐면요, 시험이 많고 싸움이 많아져요. 꼭 그렇게 돼요. 하나 되어 있던 사람들이요, 외부의 문제가 없으면 내부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줘서 싸워요. 하나 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부했으면 좋겠어요. 참 놀랍게도 딱 때맞게 하나님의 에스라서의 생명의산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놀랍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신실의 태하는 장로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문제가 있기 전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도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 먼저 하지 말고요, 나태하고 교만하고 또 나 중심적으로만 구부러져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 살피지 않고 나에게만 구부러져 있었던 나의 패역함과 악함이 있다면 그것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편안한 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죄악입니다. 나를 그냥 그 죄악에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복된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